간접문을 가지고는 얘기를 좀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먼저 끌고 갈게요. 간접문만 뭐냐면, 일단 보시면, 아,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의 접속사에는 뭐가 있냐면, 동사가 나왔어. 그 접속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와서 얘가 얘 목적 역할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쓰이는 접속사에는 대시 있죠, 일단. 또 뭐가 있어? if나 whether가 있지. 우리 if나 whether인지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 나오죠. 또 뭐가 있어?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어순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 간접음문이라고 하죠. 간접음문의 또 다른 말은 뭘 수 있어? 명사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목적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어순을 통해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통해서. 알지? 요거하고 약간 깊이 있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자 하나만 해볼게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어떻게 하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야? Do you know? 내가 누군지 알아? Who I a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o you know who am I가 아니라. 알지? 이런 영어지. 의, 주, 동, 어순. 네, 이것도 오태가 얼마나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태가 말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네. 1번 해볼까요? 어제, 나는 갔죠. 어디로 갔어? 서점으로 갔죠.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나는 물어봤죠. 누구에게? 점원에게 물어봤죠. 완전 틀렸지.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네, 의문사 나와야지, 일단.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나오고. 그게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죠. add, books.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치? 나는 정말 물어봤죠. where 이하를 물어본 거지. 어디서 그들이 뭐 했는지, 가졌는지를 물어봤죠. 물을? 책을. 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그치? 의문사, 주어 동사, 무슨 의문? 네, 간접문.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지문은, 이 자체의 지문은 어떤, 이건 무슨 어순이? 이거는 의문문 어순이지. 그치? 근데 놀라운 사실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의문문을 못 만들거든요. 그치? 너 어디에 살았니? 라고 영어를 할 때 뭐라고 하죠? Where? 너 어디 살았었니? Where? 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Where? Did지, 과거니까. Did you live?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살 거니? Where? 어디 살 거니? Where? 뭐 필요해, 뭐? Will you live? 아주 이런 거 해야지. 아이, 영화하는 사람이 시원스코 요구하는 거 아니야. 계속 단순하게 계속 돌리는 거 아니야. 해야지. 어? 이런 거 해야지. 물론 나중에 대학교 와서 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워가지고.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시고요. 의문사 플러스 조용사. 네, 다음 2번 해봅시다. 네, 2번. 무한채로. 네. 박스를 가지고, 어디에? 그녀의 손에 박스를 가지고, 그녀가 말했죠. 그에 말했지. 또 틀렸지? 의주동. 네. 의주동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불러볼래? Where? She. went죠. 그거 아니라 went. 그치? 이거에 의문문 없으니까. 어디에 그녀가 갔었는지를 말했죠. 누구와? 그녀의 가족들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설명이 있죠. 많이. 뭐에 설명이 있어? 또 마찬가지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의문사가 있으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써줘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써줘야 된다고. 그치? 뭘 해야 되니? where? They. 다시 시제까지 들어가지, 시제까지.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과거지. 근데 이거 했던 건 언제니? 그 전이지. 또 물론 did를 써도 돼. 근데 여기 있는 대로 해줄게. Where had they had what이지? What they had don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다음에 where 다음에 they had stayed까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간접문이 문장이 지금 두 문장인데 간접문이 좀 되게 많이 쓰여지고 이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없으면 계속 익혀 놓으셔야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해석을 한다.
박스를 어디에 놓고 그녀의 손에 박스를 가지고 그녀는 말했대 그에게 어디서 그녀가 어디에 그녀가 갔었는지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는 많은 걸 설명했죠. 뭐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이 했었는지 또 어디서 그들이 머물렀었는지를 설명했던 거죠. 어? 됐죠? 아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중학교 추억의 영화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거. 네. 근데 소위 말해서 빅스트 동사에 있었지. 빅스트 동사 나중에 이제 대학생, 중학생들 과외 하면 이거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간접으로 해. 이 B는 뭐죠?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등의 동사지. 그래서 너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랑 그 다음에 who is he를 합쳤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합치는 거야? 원래는 어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Do you think 나오고 who he is 원칙이잖아. 근데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의미가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해? 어 생각해. 아니 생각 안 해. 이렇게 들어가잖아 얘기가. 그렇게 yes no를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뭐 yes no로 시작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시작해야 돼? 의문사로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who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생각하기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걔 누굴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시험에 아예 냈었지, 중학교 때. 그죠? 네, 물론, 고등학교 때 안 넣어줘.